게임을 해봤는데 뭐 어떤 거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내 스스로가 네. 너무 타이 속에 붙어 있구나 저체. 타이에 네, 타이에 붙어 있구나. 좀 너무 내가 급하게 스들구나. 예. 네. 뭐 그런 느낌. 원래 처음에 안 배우실 때 초보 원래 레슨을 받으신 게 제일 좋고요. 원래 제일 좋은 거는 탁구장 등록해서 레슨을 받으신 게 원래 사실 제일 좋고 이제 안 배우고 오셨으니까 처음에는 원래 붙어서 쳐야 돼요. 붙어 치고 이제 실력이 늘수록 원래 약간씩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고 있고 급하다 그거는 100명이면 100명 다, 1000명이면 1000명 다 그래요. 그거는 탁구를 오래 친 뭐 5년, 10년, 뭐 15년, 20년 친 사람들도 급한 건 다 급해.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또 여유가 생기고 컨트롤이 되면은 그게 안 괜찮은데 그거는 방법이 없고 약간 오래 치고 좀 구력이 쌓여야 돼요. 기본 기술이 탄탄해져야 되고 그래야 여유가 생겨요. 예, 안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리 20년 쳐도 급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 말고 이제 기술적인 거 만약에 처음 오셨고 아직 탁구를 안 배워보셨으니까 예. 기술적인 거 일단은 아까 처음에 오셨을 때 저한테 뭐 서브도 물어보셨는데 원래 회사에서 치실 때 복식을 많이 치셨죠. 회사 같은 데는 다 복식을 많이 쳐요. 주민센터나 다 복식 쳐요. 주민센터나 회사나. 그래서 복식 치시는 분들의 습관이 다 서브를 요구선으로 단식 놓을 때도 그건 이제 복식 놓을 때만 룰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서 요는 거 단식은 원래 보통은 요쪽에서 요쪽으로 쳐요. 그렇죠. 네. 상대 백사이드로 줘야 돼서 공격을 안 받으려고 보통은 이렇게 주고 근데 가끔씩 기습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 있는데 지금 보통 서브를 다 요따 놓으신 거 보니까 평상시에 복식을 많이 쳤구나 이게 습관이 됐구나 이게 벌써 딱 눈에 보여요. 예, 그래서 안 배우신 분들이 거의 다 그렇게 치시는 경우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제대로 안 배우셨으니까 서브를 그렇게 치면 원래 반칙이에요. 예, 서브가 원래는 손바닥에 놔두고 예, 16cm를 띄우게 돼 있어요. 16cm 띄우고 공이 떨어질 때 치셔야 돼. 예, 예, 근데 회사에서 서브 치시면은 원래 정식 둘레로는 다 반칙이에요. 예. 이게 그것도 연습을 해야죠. 이게 안 하다 보면 버릇돼요. 그렇죠. 이게 그것도 서브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버릇돼요. 그렇지. 만약에 탁구장 같은 데서 탁구 치시는 분들하고 치시면은 그 반칙에 이런 말을 분명히 많이 할 거예요.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 대부분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놓으시는 요 버릇을 그렇죠. 그거를 이제 고치셔야 되고 자꾸 여기서 혼자서 자꾸 일단 던져서 잡고 일단 요거부터 하시면서 익숙해지면서 맞을 때 이렇게 맞으셔야 돼. 타이밍부터 저는 좀 익히셔야 돼. 근데 이렇게 던지면 같이 따라 던지면서요? 같이 때려 필요 없고 이렇게 다 던다가 떨어지려고 타이밍 맞춰서 이제 쓰시면 돼. 그거 이제 그리고 원래는 이제 뭐 지금은 이렇게 맞히시기만 해도 잘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몸도 원래 이렇게 왼발 들었다가 몸도 같이 눌러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이렇게 던져서 떨어질 때 살짝만 앉으면서 이렇게 맞히시기만 해도 예. 일단 요거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 요게 익숙해지셔야 돼. 그 제가 회사 분들의 전체적인 실력을 모르기 때문에 비슷하세요? 6부분이라 하시는 분은 잘 칠 거예요. 뭐 아마 못 이기실 테고 비슷하신 분들은 사실 서브 한 개 몇 개만 해주셔도 도움이 돼요. 아까 서브 게임할 때 어떻게 서브 넣으셨죠? 저한테? 여기 무슨 서브인지 알고 계세요? 보인 넣으신 서브가? 당군 쳐보셨죠? 당구. 그러니까 커트 서브가 이게 약간 당구에서 그냥 식기라 화해전이에요. 식기 화해전 서브고 이제 약간 옆을 돌리면 횡해전이 먹어요. 당구에서 뭐 옆 돌리기 흔히 말하고 우라 할 때처럼 예, 그게 이제 섞일 수도 있고요. 예, 섞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회사 같은 데서 탁구 안 배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잘 먹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회전, 커트 서브보다 횡 서브가 더 뜨는 서브가 잘 통해요. 예, 오히려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다 커트를 이렇게 잘해요. 대부분 초보자들이. 탁구 오래 배운 사람도 마찬가지죠. 기본 성향들이 서브 받기가 어려워서 다 커트로 받으려고 돼 있어요. 보통의 성향들이.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뜨는 서브나 이렇게 전진해주면 다 이렇게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 같은 데서는 탁구 안 배우신 분들은 이런 서브로만 잘 통해. 예, 다시 하세요. 예. 그게 이제 커트가 안 먹어야 돼요. 식기가 안 먹어야 돼요. 식기가 안 먹으면 이렇게 공이 뜰 때가 많아요. 이게 내려가면 커트가 먹어요. 안 내려가게 이렇게 옆을 이렇게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네.
나중에는 이렇게 올려서 전진성을 주셔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어렵고, 그냥 획만 주셔도, 이런 서브는 회사에서 잘 먹혀요. 이거는 조금, 약간 끝을 내리세요. 네. 내려서 이렇게 옆을 친다는 느낌. 이렇게 치면은 커트가 먹고, 이렇게 옆을 친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이렇게 치면 횡이 먹어서, 안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각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횡만. 그치. 오, 지금 좋았다. 예, 지금 이렇게 돼요. 안 배우신 분들은 거의 요 서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거를 여기서, 거기서 욜로도 넣어보세요. 그 서브를. 그 서브를 욜로도 넣을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서브를 거기서 또 욜로도 넣을 줄 아셔야 돼. 똑같은 서브인데, 예, 해보세요. 아니, 거기서 또 욜로. 방향을, 네, 자. 예, 그 서브를 글로 넣을 줄도 아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서브를 이제 요쪽에서 욜로도 넣으시고, 그렇죠. 그렇지. 지금 서브는 잘 통해요. 그 서브를 또 열로 넣어보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서브는 하나잖아요. 서브는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네 가지 방향 했잖아요. 거기서 여기 화쪽에서 요쪽 네, 이렇게만 해도 잘 통해요. 이것만 돌려줘도 탁구 안 배우는 분들한테는 잘 통해. 그러다가 가끔씩 커트, 원래 게임하는 것처럼. 예, 그렇지. 그거를 이제 또 섞어서 네 방향으로 섞어줘요. 그러면 지금 여덟 개가 생긴 거잖아요. 그거 여덟 개만 돌리셔도 충분히 통해. 탁구 안 배우신 분들한테. 빨리 주면은 스피드는 있는데 회전은 좀 줄어요. 근데 지금 요 옆으로 하는 거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이거를 아까 긁었죠. 옆으로 긁었잖아요. 긁을 때 약간 때려준 느낌을 좀만 섞어서 해주시면은 좀 빠르면 회전이 먹죠. 너무 긁으려고 하지 말고 좀 때려주면서 때려주는 거 섞어주면서, 예, 빠르게 누르면은 대각선 넣는 게 좀 쉬워요. 예, 길이가 길어서 빠르게 가야 돼. 그치. 예, 이렇게, 예, 때려주는 느낌 섞으면서 옆을 긁어주면은, 그 옆을 긁을 건데 10기를 줄 거냐 50을 줄 거냐, 당구 쳤을 때, 예, 그러니까 커트를 줄 거냐 전진을 줄 거냐예요. 예, 그거를 조금 섞어주는 거예요. 빠르게 가면 때. 그렇죠. 예. 커트성으로 갈 건지 약간 전진성으로 갈 건지. 그렇지. 이렇게 이런 서브들이 탁구 안 배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해. 예. 이렇게 뜨는 서브들을 커트 서브. 근데 하나만 넣으면 안 되고 좀 섞어줘야죠. 예. 사실은 탁구 안 배우신 분들은 다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서브 이런 것만 몇 개만, 두세 개만 알아서도, 연습해서 알아서도 시합 때 잘 먹히죠. 예. 회사 점심시간에 치기에는. 근데 이런 거는 약간 요령이 파악되면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이게 단순한 요령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기본기를 배우세요. 기본기를 포핸드, 쇼트, 커트 이거를 3개월, 6개월만 탁구장에서 배우시면 회사에서는 거의 1등이 될 거예요. 압도적으로. 백서브 한번 넣어보세요. 백서브 저랑 게임할 때 안 넣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못 봤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백서브도 잘 먹혀요. 백서브도 탁구 안 배우신 분들이나 동호인들이 잘 못 받아요. 한번 더 넣어보세요. 예,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다시. 예, 백서브도 원래 정식은 이제 가셔서 이제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떨어진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예, 그치. 근데 이거를 너무 팔로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원래 얘도 던지면서 이게 몸도 같이 써야 되거든요. 예, 던지면서 허리를 약간 트셔야 돼. 팔보다는, 팔도 맞는데, 보세요. 던지면서 몸을 틀었다가 이렇게 몸을 튼다는 느낌으로. 뒤로 틀어보세요. 뒤로 틀다가 트세요. 그치. 예, 보세요. 타이밍 맞춰서, 예, 팔로 할 때도 있어요. 팔로 할 때도 있는데, 처음에 기본적으로 허리 틀었다가 이렇게 허리 트는 연습부터 그냥 이렇게 맞추는 연습부터, 타이밍부터. 허리 틀고, 던지면서 허리 틀고, 허리 틀고. 그쵸. 이게 던지면서 뒤로 틀어야 돼요. 이거 어렵죠. 예, 던지면서 뒤로 틀고, 뒤로. 그치. 예, 그치. 이거를 잠깐 처음에 갔을 때, 시간 났을 때 꼭 안 치셔도 던지면서 허리 뒤로 틀고 딱 잡는 연습. 공을 잡으세요. 예. 포핸드 서브도 그렇고, 예. 잡아요. 예. 던졌다가 떨어질 때 잡아. 보세요. 던졌다가 잡아요. 공을 치지 마시고. 던졌다가 잡으세요. 예. 잡아보세요. 던졌다가 그냥 공을 잡아보세요. 던지면서 뒤로 갔다가 잡아보세요. 예, 그치. 그때 허리를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면서 잡으세요. 들었다가 잡으세요. 예. 일단 요게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쵸. 예. 좀 잡으세요. 예. 그러니까 던져서 허리 뒤로 치시고 다시 앞에 오면서 잡으시고, 요게 이제 몸에 좀 배셔야 돼. 몸에 배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이렇게 빈 스윙으로. 요게 잘 익혀질 때 그때 이제 손가락을 쓰든지 손목을 쓰든지 해가지고 그때 조금 이렇게 조금 뭔가 변화, 구질을 변화 주는 거고,
예, 물론 안 써도 이렇게 손목으로만 해도 돼요. 손목으로만 해도 할 수는 있어요. 예, 어색하면, 예. 근데 당구랑 비슷해요. 나 밑에 치면은 커트 전에 시키잖아요. 간도 당구에서 시키잖아요. 예, 하회전 치면 커트가 먹는 거고, 예, 이렇게 옆을 치면은 횡서브. 우라돌리거나 옆돌리기 할 때 이렇게 옆을 잡으면 횡서브고. 전진 서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옷이 이렇게 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진 이렇게 위로 하면 전진이 먹는 거고. 지금 손에서 넣고 이렇게 약간 반칙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던지고 맞춘 그거를 어떤 노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켓 없어도 돼요. 그냥 이게 던지면서 이렇게 했다가 딱 잡는 연습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약간 허리 숙이세요. 요 일단 요거를 뭐 20번 하면 20번, 30번 하면 30번, 요게 익숙해지셔야 돼. 익숙해지신 다음에, 익숙해졌다면 맞을 때 이제 손을 약간 이렇게 맞는 순간에 이렇게 탁 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 맞는 순간에 이렇게 딱 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 이렇게. 일단 요 타이밍 익숙해져요. 타이밍이 익숙해져야지 거기서 이제 내가 손목을 어떻게 쓰는, 팔도 어떻게 쓰는 구질이 이제 되는 거지. 요거 자체가 어색한데 서브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 팔은 여기다 두고. 네, 아, 뭐 원래는 이렇게 두죠. 보통 서브 넣을 때 이렇게 두죠. 보통은 두고 이제, 팔을 던지면서 원래 몸이 살짝 일어나요. 예, 던지면서 이렇게 살짝 일어나고 떨어질 때 같이 원래 앉아줘. 예, 그래서 그때 맞는 거예요. 그때, 예, 그때 같이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타이밍이. 예, 예. 근데 이게 어색하면은 너무 높게 던지면 안 되고 그냥 조금만. 예, 16cm니까 16cm에서 별로 안 되거든요. 조금만 던지시면 돼요. 조금 던져서 그럼 떨어질 때 같이 앉으면서, 예, 같이 앉으면서 치시면 돼. 내 배꼽 배 정도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예. 처음에는 이렇게 선수들은 이렇게 뭐 위에서 치신 분도 있고 가슴에서 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 좀 배 정도에서 치세요. 배 정도에서 이렇게 맞춘다는 느낌으로. 요거 이제 연습을 해야죠, 요거. 회사에 뭐 기계나 이렇게 볼박스 같은 거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죠. 탁구넷만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치면은 또 공주스러워 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처음에 자꾸 이렇게 공 잡는 이렇게 요 타이밍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근데 요런 거는 일회성이고 요령이라 근본적으로 넣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넣는 건 아니에요. 물론 탁구장 다니면서 레슨을 받으셔야지 제일 좋은 건데, 오늘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번외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예. 그리고 잘 통한 서브는 무조건 약간 뜨는 서브, 전진이나 횡 서브, 그런 게 좀 잘 통해요. 예, 그쵸. 그런 거 잘 통하고. 근데 회사에서 잘 하시려면은, 아까 커트 해보세요. 아까 커트 잘 하시는데, 게임할 때 그래도? 이 게임할 때 요 싸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요 싸움은 자꾸 구석구석 잘 찌르세요, 구석구석. 이렇게 미스 안 하게 구석구석 이렇게 잘 찔러, 이렇게 좌우로만 이렇게 잘 찔러서도, 이렇게 좌우로만 잘 찔러서도, 사실 요거는 탁구 배운 동호인들끼리에서도 요것만 잘해도 승률이 엄청 좋아져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그죠? 이게 탁구 안 배우신 분들이 이거를 계속 10번 이상 이렇게 받아치기가 어려워요. 사실 한 3번 5번만 제대로면 3번 5번만 찔러 주셔도 이렇게 점수가 잘 나요. 요거는 좀 이렇게, 네, 이거 좀 익숙하세요. 이건 게임을 많이 해 보셨으니까 그래도 익숙하세요. 근데 넘기신 건 잘 하시는데 더 정교하고 더 잘 하시려면 원래 조금 수정해야 될 건 있어요. 다리도 수정하셔야 되고 요 모양도 수정하셔야 돼. 다리를 뒤로 빼야 돼요. 원래 커트 할 때는 이렇게 오른발이 조금 앞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 이게 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좀 살짝 편하게 준 거고 제가 조금 세게 줘볼까요? 커트를? 만약에 시합 때처럼 들으면은 이렇게 제가 약간 이렇게 찔러서 주고 이렇게 짧게 주고 아이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주면은 범실이 조금 날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제가 여기서 만약에 짧게 줄 수도 있고요. 짧게 주면은 공이 오른발이 안 들어오면 걸려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커트를 하다가도 제가 옆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커트 회전을 풀어서 이렇게 옆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옆으로, 예. 그러면 공이 막 뜨고 그래요. 사실 이런 것만 잘해도 뭐 게임 하시는데 진짜 서브랑 이제 이런 거, 예, 그렇지, 예, 그런 서브 잘 먹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제일 기초가 포핸드를 배우셔야 되고 쇼트를 배우셔야 되고, 예. 포핸드라는 건 이제 요렇게 그냥 요 랠리 하는 거. 제가 이렇게 가. 이렇게 손이 안 오고 이렇게 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내가
공을 긁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치면은 그렇게 치면 공이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근데 스스로 지금 스윙을 올려 친다는 거는 예, 네, 그러니까 궤도 자체가 그렇게 올려간다는 거는 내가 공을 친다는 게 아니고 공을 이렇게 긁는 거예요. 긁으면 이렇게 공이 들어가니까. 약간 이렇게 긁으면 공이 들어가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냥 드라이브인데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인데 처음에는 포인트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치는 것부터 이렇게 예, 이렇게 치는 것부터 배우셔야 돼. 예, 이거 치는 거 배우고 이제 조금씩 드라이브를 배우셔야 돼. 그거 하면 좀 딱 치는 거 하면. 아까 처음에 보니까 또 자꾸 이렇게 자꾸 중심 뒤로 빠져서 이렇게 치. 이것도 사실 기본 자세를 가르쳐도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 원래. 그렇지. 내리시면 안 돼, 끝을 내리시면 안 돼. 내리시더라고요. 자꾸 뒤에 그립을 잡으시고, 네. 기본 그립. 네, 엄지 조금 올리시고, 원래. 네. 이 그립도 이거 어색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정도에 잡으시면. 이게 옆으로 하셔야 돼, 처음에. 너 이게 아까 내려서 치면 안 되고, 처음에 좀 올리셔야 돼요. 약간 옆으로. 네.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내리는 건 상관없어요. 이 정도 내리는 건 상관없는데, 아까 게임할 때 이렇게 너무 다 내려서 치더라고요. 이렇게만. 이렇게 하시고, 네. 이 상태에서 팔보다는 네. 허리 틀고 이렇게 그냥 틀어서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얼굴 앞에까지, 처음에 이 정도. 그냥, 딱 이렇게 이거 공 오는 거에 따라 이렇게 높이만 맞춰주시고, 그냥 허리 틀었다가, 트는 거. 나중에는 하체까지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체까지 하면 좀 너무 어렵고요. 이렇게 위치만 딱 잘 잡아놓으시고 이 각도는 이걸로 조절하는 거 약간 각도는 이렇게 조절하시고 위치만 잡아놓으시고 허리 쪽은 그냥 지나가는 거. 요거를 원래 레슨 받으시면은 코치님들 계속 던져줘요. 계속 던져주면 나 혼자 그냥 계속 이렇게 치시면은 이제 기계처럼 치시면 이제 익숙해져요. 편해져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조금 내려가는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밀듯이 치면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여기 지금 요 그립이 여기 힘이 어느 쪽에 가 있는지 이거 뒤에 중지랑 세 번째랑 네 번째 약지 중지랑 약지를 자연스럽게 받치셔야 돼. 이게 안 배우신 분들은 탁구 안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거의 다 안 배우신 분들 다 이렇게 쳐요. 받쳐서 이렇게 치면은 요거는 편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근데 이게 전환할 때 이게 손목이 안 꺾여. 예, 두 손가락을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공간 냅두시고 손가락으로 좀 이렇게 딱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 새끼손가락은 가볍게 그냥 이렇게 붙이시고. 예, 그렇죠. 그런 느낌. 예, 중간 정도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한 번만 쳐보세요. 그냥 여기서 가만히 놔두고 허리 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 보세요.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을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잘 했어. 하다가 이렇게 눌렀어. 나갈까봐. 그러니까 원래 습관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나갈까봐 이걸 억지로 누르는 거예요. 누르지 마시고, 각만 맞춰놓으시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앞으로. 안 나가니까. 지금은 또 약간 올라갔어. 짧았어. 보세요. 시원 이렇게 길게 가서 상관없어요. 돌아보세요. 완전히. 쭉, 그렇게 하세요. 앞에 보면서, 시선 보면서. 돌아가세요. 오케이. 지금 또 팔 이렇게. 자, 끝나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끝나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해보세요. 앞에 보는 저를 보면서 공 보면서 그렇죠? 예? 해보세요. 또 끝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끝나고 가만히 있어. 또 내려가잖아요. 내 팔을 보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또 팔꿈치 움직이. 예. 팔꿈치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끝날 때. 아예 더 좀 더 옆으로 지금 옆으로. 그렇죠? 예. 원래 내가 올려치는 게 습관이니까 고치려면 좀 옆으로 하셔야 돼. 예. 가만히 있어요. 끝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나 보세요. 팔꿈치 어디 있나? 내 팔꿈치를 보세요. 내 팔꿈치랑 라켓을 보세요. 그런 모양이 나오세요. 대충. 예, 대충. 예, 그냥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끝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끝나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좀 더 나가야죠. 라켓이. 예, 거의. 예, 좀 더 돌아야죠. 좀 튜닝 작죠? 그러니까 치지 말고 그냥 쭉 지나가세요. 더 멀리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붙으세요. 떨어지면 안 돼요. 붙으세요. 쭉 지나가세요. 그냥 지나가요.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야 되네, 또. 예, 그냥 쭉 지나가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 뭐 30분 뭐 배운다고 10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보세요. 자, 여기서 스윙을 이렇게 많이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많이 지나가서 쭉 지나가셔도 돼.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습관을 고치려면 내 생각보다 한 두세 배를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리는 것도 더 줄이셔서 해야 되고 조금 나가는 것도 더 멀리 가서 해야 돼. 예. 습관 고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오케이, 치지 마세요. 지금 힘 줬잖아요. 힘 주지 마세요. 세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 보시고 그냥 살짝 지나가요. 살짝. 또 올라갔죠, 스윙. 스윙 보세요. 여기 내 가슴 앞이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스윙이 이렇게 지나가야 돼, 약간.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얘는 가만히 쓰시고, 그러니까 이걸 습관적으로 많이 하셔야 돼.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아니, 거기, 여기 딱 중간에 쓰세요. 다리 일자로 접으세요, 일자로. 예, 여기 딱 잡아보세요. 팔, 수행해보세요. 여기서 팔로, 허리로 하지 말고, 보세요. 이때 뒤꿈치를 하나 들어보세요, 왼발 뒤꿈치. 그다음 이때 오른발 뒤꿈치 들어보세요. 오른발 뒤꿈치. 예. 예, 그러면 몸이 좀 자연스럽게 돌아가거든요. 예, 몸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써보세요. 허리랑 팔로 쓰지 말고, 뒤꿈치를 써보세요. 다시 앞에 보시면서, 앞에 보시면서. 자, 뒤꿈치, 왼발 뒤꿈치, 오른발 뒤꿈치. 자, 앞에 안 봤어요. 잘했어요. 백스윙 하면서 앞에 안 보셨어요. 앞에 보셔야 돼. 다시 앞에 보시고, 공도 보시고. 하나, 지나가세요. 그치, 어,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좀 작아, 좀 더 지나가시고. 예. 그래서, 세 배 지나가도 돼요. 완전 몸이 돌아버리세요. 완전히 돌아버리세요. 뒤까지. 돌아보, 살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거기까지 가셔야 돼. 아니, 공 친다고 생각하죠. 공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혼자 지나가는데 공이 그냥 막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치려고 하지 마시고, 인위적으로 치려고 지나가세요, 그냥. 다시 또 안 지나가잖아요. 지금 어깨 있는 데까지 지금 더 지나가요. 더 지나가요. 완전 몸이 저쪽을 보게. 앞에 보시면, 시선 앞에 보면서. 몸 도세요. 완전 도세요. 그치, 그렇게 지나가야 돼요. 네. 각이 나가고 안 나가고는 스윙을 끊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각으로 나중에 조금 조정하시면 돼요. 공이 나가는 거는 각을 조절하시면 돼요. 스윙은 쭉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일자로 쓰시고, 허리 그냥 쭉, 왼발 뒤꿈치 들고, 허리 쭉 그냥 쭉 지나가세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좀 더 올라갔어요. 스윙이 지금. 하다가 또 올라갔어요. 그냥 그대로 가셔야 돼. 그냥 그대로 가보세요. 예, 그치. 그렇게 가셔야 돼. 그렇게 가야 돼요. 예,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그대로 가세요. 다시 잘했어요. 올라가려다가 지금 다시 오긴 했는데, 그렇게 가세요. 왼쪽 어깨 지나간다.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돼. 지금처럼. 지금이 제일 좋았어요. 지금이 베스트였어요. 그쵸, 이거를, 지금은 힘 줬어요. 예, 힘 빼고 그렇게 지나가셔야 돼. 오케이, 예,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예. 이게 점점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조금 이렇게 팔로 자연스럽게 해서도 돼요. 지금은 아예 처음이니까, 또 습관도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몸, 지금 팔 안에도 이렇게 몸이라도 잡고 쓰는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몸을 좀 줄이고 팔로 좀 하셔도 돼. 예. 다리, 허리를. 그쵸. 그렇게 지나가셔야 돼. 다시. 그 지나가요. 치지 마세요. 또 올라간다. 스윙 또 올라가죠. 스윙 옆으로 가셔야 돼. 예, 다시. 이렇게. 예. 예. 이제 그렇게 나중에 하다가 팔 좀 더 나가줘야 돼요. 나중에 몸 쓰다가 팔 쓰셔야 돼. 예. 다시 팔 올라가세요. 지금도 스윙 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오늘 하루 아무리 연습해도 되는 게 아니고, 레슨 때 계속 코치님들을 불러주면 그걸 연습하셔야 돼. 그걸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와보세요. 이쪽 붙어보세요. 거기서 이제 요 쇼트를 배우셔야 돼. 기본이에요. 지금 포핸드랑 쇼트가 탁구의 기본이에요. 사실 서브나 이렇게 요령으로 이기는 거는 금방이고, 예, 앞에서, 그쵸, 예, 그거를 잘하셔야 돼요, 다시. 쇼트 해보세요. 쇼트 할 때는 붙어보세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이게 이렇게 한, 요 상태에서 엄지를 약간 띄셔야 돼. 엄지를 띄어서 요 끝으로 여기를 눌러야 돼요. 좀 누르면 각이 숙여져요. 그죠? 이렇게. 이 각을 안 숙이면 공이 튀어나가요, 이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패널, 세이크들은 이렇게 하면 공 숙이기 쉽거든요. 패널더들은 엄지로 사용해서 조금 이렇게 엄지를 눌러서 여기 끝에 숙여줘야 돼. 그래. 숙일 때 이제 사람마다 방식이 틀린데, 이제 저는 엄지를 많이 쓰진 않아요, 사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가리키고, 저는 많이 안 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걸 약간 세운다는 느낌으로 하면 이게 숙이기 쉬워. 여기서 이렇게 숙이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숙이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숙이려면 이렇게 팔 들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세우, 약간만 세우시면 이렇게 숙이기는 좀 쉬워요. 조금이나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요, 저는. 그리고 때에 따라 좀 이렇게 몸도 들어서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너무 많이 쉬게 될 때는. 예.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자꾸 손가락 이렇게 많이 풀고 놓으셔야 돼. 많이 해보세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거 원래 이렇게 엄지가 이렇게 잘 놀아야 돼. 이렇게 잘 놀아야 돼. 연습을 하셔서. 이 상태에서 그냥 고정하, 이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시고, 예. 여기 팔, 여기 힘주셔야 돼. 팔뚝에. 힘준 채로 그냥 앞뒤로만 이렇게 미시면 돼. 살살. 튀기지 않고 따닥. 튀어 오를 때 튀어 오르지 않게 눌러주듯이. 이렇게. 반복 연습을 많이 해야지. 내가 처음에는 막 힘들어가요. 이게 막 힘들어가고 모든 운동이 다 처음에 힘들어가는데, 반복해서 이제 근육이 생기고 익숙해지면 점점 힘이 빠져요. 예. 편해지시면. 그치. 예. 거기서 이렇게 사이드로 뺄 줄 알아요. 게임 하시려면. 예. 예. 이게 탁구의 기본인데, 요 두 개를
회사에서 제일 잘 치신다는 6부분은 아마 이런 게 좀 편해 보일 거예요. 잘 쳐 보이고 편해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배우신 분들은 이제 오래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이게 자연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스가 없어지죠. 그게 이제 몸에 배면은 미스가 없어지고 무리를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안 배우신 분들이 배우신 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원래 일주일에, 예. 레슨 때 계속 이렇게 이거 반복을 엄청 많이 하셔야 되고, 반복을 하셔야 되고, 나와서 이제 또 연습도 하셔야 되고, 예. 천천히. 예. 예. 힘 빼세요. 이것도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벽이 돼줘야 돼. 예. 예, 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쇼트는, 보세요. 벽이 있죠? 여기 있죠? 공이 보세요. 튀어나오죠? 얘가 무슨 아무것도, 얘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얘는 아무 행동 안 하잖아요. 튀어나오잖아요. 상대 힘을 이용해서 그냥 벽이 돼주면 얘가 가만히 있어도 공이 맞고 이렇게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 상태에서 쬐끔만 밀면 돼요. 나중에는 내가 공격을 해도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꽉 잡고 가만히 대고만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움직이지 말아보세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꽉 잡고 해보세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갖다 댄다는 느낌. 그러면 지금 빗맞아서 그런데 공이 튀어나갈 거예요. 어느 정도는. 가만히 있어도 튀어나가요. 그치. 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 힘주면서 조금만 나가시면 돼. 엄지손가락 힘주면서 조금만 나가시면 돼. 그치. 예. 이게 손목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손목 고정하시고 팔뚝이 나가셔야 돼. 팔꿈치가 좀 나간다. 예. 그치. 팔꿈치랑 어떻게 보면 어깨를 핀다는 느낌으로. 그치. 그냥 예. 꽉 고정해놓고 민다. 엄지손가락 누르면서 어깨를 좀 이렇게 어깨에 핀다는 느낌으로. 약간 처음에는. 예. 그렇죠. 팔꿈치는 이걸 좀 어깨를 핀다. 예. 그치. 그렇게. 꽉 잡고 튀기자마자. 그렇죠. 예. 튀어 오를 때 그렇게. 요 연습을 죽어라 하셔야 되고, 요 연습을 죽어라 하셔야 돼. 그게 이것보다 이면이 어려워요. 네, 그게 더 어려워요. 포핸드가 더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앞에서 이렇게 팔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허리도 써야 되고, 다리도 써야 되고, 타이밍 맞추기가 더 쉽지 않고, 예. 네, 이거 어려워요, 원래. 더. 포핸드가 더 어려워요. 소트보다 백보다. 근데 탁구를 오래 치면 또 이제 백이 어려워져요. 탁구를 또 오래 치면, 이거는 또 치면 훈련이 되면 좀 어느 정도 편해지거든요. 백을 또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1층을 계속 밖으로 나갔는데 이게 네, 엄지손가락을 계속 눌러주면서 네, 엄지손가락을 눌러줘야지 공이 그치 눌러줘야지 그치 그리고 튀기자마자 그치 이걸 또 너무 늦게 치면 공이 높잖아요. 너무 늦게 치면은 너무 높은 위치까지 공이 또 이렇게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튀어오를 때 좀 빨리빨리 이렇게 그쵸 튀어오를 때 빨리 눌러주면 돼요. 그쵸 네, 그렇지 그렇게 좀 코스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앞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 눌러주면서 튀기자마자 좀 네. 그렇지 이걸로 이제 좌우로 막 뺄 수 있으면은 저는 게임 때 이게 주특기예요. 제 예, 네, 저는 여기서 튀기자마자 따다 이렇게 빼는 게 제 주특기거든요. 이것만 해서도 게임 뭐 회사에서 치시는데 전혀 지장 없고 그다음에 아까 커트 이것만 좌우로 이것도 좌우로 포핸드는 좀 훈련을 좀 더 해야 되고 이거는 뭐 이제 좀 어렵지만 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브는 아까처럼 이렇게 좀 전진성 많이 주시고 중간중간 커트성 섞으시고 그러면은 게임 때 조금 회사에서 치시기엔 편할 거예요. 조금 그런 거였고 네. 포핸드 라스트 좀만 더 해볼게요. 네, 라스트 좀만 더 해볼게요.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왼발 뒤꿈치 오른발 뒤꿈치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팔 벌려보세요. 여기 뒤로 틀어보세요. 앞에 보면서요. 뒤로 틀어보세요. 또 앞으로 틀어보세요. 그러면은 다리랑 허리랑 지금 어깨랑 다 돌잖아요. 그래서 시선 앞에 보세요. 시선 앞에 보시고. 계속 앞에 보고 저 보시면서. 예, 지금 전신이 다 돌죠? 약간이나마 이런 느낌으로. 예, 이제 이걸 다시 잡아보세요. 이걸 줄이세요. 그 한 반이나 3분의 1로 줄이세요. 조금만. 예, 반이나 3분의 1 줄이세요. 예. 일단 그 타이밍을 맞추세요. 예, 예, 더, 지금 스윙 더 지나가세요. 아까 이렇게 많이 지나갔잖아요. 요거를 한 반만 줄여도 요 정도만 가셔도 돼요. 앞으로 오세요. 떨어지시면 안 돼. 얘도 튀어 오를 때 빨리 치시는 게 더 좋아요. 처음에 안 배울 때는. 예, 예, 그치. 그렇게 지나가세요. 예. 나중에는 이렇게 팔로 해도 돼요. 나중에 이렇게 팔로 할 거예요. 예, 이렇게 팔꿈치만 이렇게 거수경례 하잖아요. 군대에서. 이렇게 거수경례 하듯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 눈썹이나 왼쪽 턱 정도까지만 하셔도 돼요. 지금은 처음엔 교정해야 되니까 약간 왼쪽 밑으로 가셔도 돼요. 어깨로 가셔도 돼요. 이렇게. 예, 국회의원 경례처럼 예, 차례. 예, 지금 교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팔로만 하면 또 습관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몸을 약간씩 나중에 써 주면서 팔을 써야 되는데 예. 팔만 쓰시면 또 몸을 안 쓰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색해도 몸 쓰다가 나중에 팔을
붙이는 느낌으로 쓰셔야 돼, 처음에는. 그렇지, 그렇지. 다 올라가지 마세요. 끝나고 항상 스윙을 멈추세요. 멈추고 스윙 내가 어디까지 갔나 봐야 돼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렇지, 그렇게. 오케이. 그렇지. 그렇게 천천히 가요.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네. 다시. 다리 일자로 올리세요. 오른발 너무 뒤로 가지 마세요. 오른발 뒤로 가 있으면은, 이게 뒤로 뺄 때는 좋은데, 앞으로가 안 돌아요, 잘. 예. 네. 앞으로가 안 돌아요. 나중에 선수들은 이렇게 뒤에 있다가도 또 앞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중심 이동 너무 신경 쓰기 어려워요. 그냥 일자로 쓰시다, 어깨로 쓰시고, 처음에는. 그렇지, 그렇게 가셔야 돼. 예. 네. 공 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가벼워요. 공, 먼 거 아니에요. 가벼워. 그냥 살살 지나가세요. 아, 그렇지, 그렇게 지나가셔야 돼. 그렇지. 이게 첫날 하는 거랑, 일주일 연습하는 거랑, 한 달 연습하는 거랑 계속 틀려져요. 점점 자연스러워져요. 그렇지, 연습을 하면. 그리고 이게 자연스러워지면, 이제 범실이 줄어요. 그렇지, 예. 범실이 줄어요. 그렇지, 예. 훨씬 나아졌네, 아까보다. 아까 10분 전 낼 때보다 지금 훨씬 나아졌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좀 가네. 예, 그러니까 10분 전보다 훨씬 나아졌잖아, 지금. 그렇지, 지금 처음 쳐보는 건데. 근데 이거를 지금 처음 쳐본 10분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 일주일 치는 거랑 또 한 달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 달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1년 쳐보세요.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완전히 편해지죠. 예, 예. 그쵸, 그쵸. 이제 이게 숙달이 돼서 잘 쳤을 때, 나중에 이제 이게 편하게 진다. 빨리빨리 진다. 지금 제가 천천히 이제 빨리빨리 나중에 이렇게 빨리빨리 뛰셔야 돼. 이렇게 뛰시면서. 이게 됐을 때 이제 나중에 좀 앉아서 원래 뛰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서 긁어서 약간 드라이브를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안 배울 때 억지로 공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치고 이제 이게 습관이 돼서 요 앞에 걸 건너뛰고 한 거죠. 건너뛰고 하니까 이게 오히려 앞에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기본부터 원래 이게 차례차례 가는 게 좋아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좋아요. 예. 근데 이제 또 기본기를 배우는데 너무 또 오래 걸려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아까 요령. 근데 서브는 하여튼 뭐 회사끼리는 다 그렇게 칠 테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 규정대로 치는 게 좋으니까 이거 연습을 하시고 뭐 안 되면은 일단 습관대로 안 되면은 뭐 당장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연습을 하셔서 천천히 고치셔야 돼. 예. 가서서 요건 아마 6부분은 받아줄 수 있을 거예요. 6부분은 이렇게 받아줄 수 있을 거예요. 받아달라고 하신 다음에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아마 비슷하신 분들은 이렇게 못 받아줘요. 비슷한 분은 못 받아주니까 연습이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6부 잘 치신다는 분은 거기서, 보세요. 쇼트도 받아달라고 하시고, 연습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받아달라고 하시고, 자꾸 튀기냐면, 예, 지금 제가 가르쳐 준 거 요것만, 포핸드 쇼트, 예, 포핸드 쇼트 요거, 요 두 개만 잘, 한 5분씩만 받아달라고 하세요. 5분씩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만 받아달라고 하셔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씩만 하셔도 금방 좋아져요. 커트도 뭐, 원래는 이렇게 옆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앞으로 하는 게 편하고, 또 오른발도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 리듬도 타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만 이렇게 하셔도 뭐, 그렇게 게임 안 되면 무리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 요 두 개로 좀 배우시고, 서브 연습을 하시고, 예. 그렇게만.